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좀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방송을 진행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스케줄이 조금,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 스튜디오의 어떤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요. 유재일 대표님 한 주간 쉬시고 오늘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실에서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먹한 네. 소리가 좀 나가지고. 대표님, 오늘은 저희 주제를 보니까요. 네. 아,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이거 민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예, 민감한 주제인데 네. 꼭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주제라서. 그래서 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으면 네네. 가려보러 와라. 예, 네. 맞습니다. 못할걸요? 자. 요거 그러면 네. 기사 한번 띄워가지고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추진 20년 딸랑 문화전당 하나 건립이라는 주제인데, 요게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시는 건지.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 처음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예. 딱 생각나는 도시 어디입니까? 오늘 주제가 네. 저 밑에 보니까 광주 네. 강역시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요. 아, 이거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이 지금 K-POP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아 문화중심 우린 것 같아. 네네. 그럼 도시. 예. 딱 떠오르는 건 서울이죠. 네, 서울밖에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이 나는데 네. 저기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바야흐로 20년 전에 네. 2004년이죠. 예. 누구 때죠? 노무현 때죠. 그러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게 시작돼요. 저거 특별 회계입니다. 네. 저기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도 특별 회계 부분으로 따로 독립돼 있는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했거든요. 네. 얼마 썼을까요? 저 진짜 지난주에도 한 500억 얘기하셔가지고 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돈인 것 같더라고요. 100배. 5조 2,912억.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광주에서요. 이미 추진했어요. 아. 2004년부터 2024년, 23년 말까지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걸 추진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죠. 뭐 지금 결과물이 뭐가 있나요? 처음 듣죠, 진짜. 5주짜리 사업인데 이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게 입이 있으면 나와봐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5조를 썼는데 뭐 했냐 이거잖아요. 뭐 했나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했냐면 네. 그러면 20년하고 끝이었거든요. 네. 20년하고 지금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이 됐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광주는 20년 동안 돈을 5조를 쓰고 못 됐어요. 그런데 이게 5년 연장이 됐습니다. 아, 또 연장된 건가요? 네. 그러면 비용도 또 지출돼야죠. 추가 1년에 1,700억씩 뭐 이렇게. 와, 엄청나네요. 5년. 올해가 1,700원이에요. 예. 그 거의 뭐 1조 가까운 돈이 또 투입이 되는 거네요. 1,750년이면 또 1조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눈 뜨고 구경을 해야 돼요? 빠져야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을 수위에 추진한 사업이었으면 뭘 했냐? 네. 그리고 경과 보고를 명확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 맨 처음에 목표했었던 건 뭐냐?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광주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못 하죠. 왜 못 하는 걸까요? 예. 성역이죠, 성역.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 달랑 문화전당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시아 문화전당인데요. 저기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예. 전남도청 자리입니다. 아, 전남도청이에요. 옛날 구 전남도청 5.18 예, 예. 당시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죠? 5.18 예. 당시에 이제 총격전이 났었던 그 전남도청. 아, 거기 있다가 예. 한 거예요. 예. 야, 참. 그렇게 해서 저렇게 문화전당을 지었습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5조는 안 돼 보이는데. 저거 문화전당 하나가 1조 5천억. 문화전당 하나가요? 네, 예, 저거 관련돼서. 유지비, 예. 뭐 그러니까 건립하는 데 1조 5천억이 든 게 아니라 예. 저거 만들고 저거 관련된 사업만 1조 5천억. 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아, 그러면 아직 3조 5천억은 그 다른 것들로 다 쓴 거예요. 저거 플러스 딴 거로 이미 다 쓴 돈이라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진짜? 그렇게 쓰겠다가 아니라 이미 쓴 돈이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하는 우리 다 한번 까볼까요?
저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예. 우리가 팀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거 서류 20년 동안 서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럼요. 그런 거 하나하나 진짜 밝혀야죠. 예. 회사에서 뭐 했냐니래. 뭐 했냐. 아니 예전에 그 대장동 터졌을 때 네. LH 네. 밤새도록 불 켜져 있잖아요. 네. 맨날 퇴근 일찍 일찍 하시던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명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진짜.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면 네. 네. 책임질 사람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자 이게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 사업의 목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게 광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광주는 낙후됐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는 뭐 이런 피해자다 독재 이 정권의 피해자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산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산업을 키울 때 여기서 이제 문화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제 공연장을 만들어야지. 네. 왜 전당을 만들어?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해가지고 저기 전당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보면은 미술품 전시할 거예요? 조각품 전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참. 저거를 그리고 산업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해서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기서 우리가 탈춤 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저기를 이제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그 이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뮤직비디오도 저기서 찍고 네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봐야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왜 돈을 써서 광주를 제4의 도시로 만드냐. 아 참. 선생님 광주도 좀 자주 다녀오시는 편인가요? 요새는 예. 제가 전향한 다음에 못 가요. 저는 저항이라고 한 투항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 저기 목사님 그 광주에서 집회를 하시니까 종종 네. 가보면 네. 전국 수대 집회를 해보면 사실 네. 제일 낙후됐습니다. 저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예. 그때 건물에 총알 자국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럼 문화재예요. 아... 개발 못해. 아 정말 이거 묶여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대의 상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와, 참.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겠네요. 제사가 예. 산업이 됐다니까요. 자 5.18 됐죠. 예. 5.18 됐으면 지금 여기서 분명히 작년엔 제가 확인했는데 올해는 또 정신이 없어서 확인 못했는데. 네. 저기서 이제 또 횃불 들 겁니다. 전야제 하면서 횃불 들 거고 아... 국토대장정 할 겁니다. 그 국토대장정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체가 어딜까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딱 떠오르는 데 없으세요? 참 대진년입니다, 대진년. 아... 그 문제 많았었잖아요. 막 그렇죠. 미군 뭐 기지도 막 뚫고 올라가고 아, 네. 그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세금으로. 그 사업 추진하는 추진비 같은 거 다 지출이 되고. 와, 참. 그렇죠. 자, 그런 거 횃불 같은 거. 네네. 그거 자비로 붙일지 세금으로 지출될지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이거 광화문 집회하면서 나라 돈 써서 하지 않죠. 진짜 저희 진짜 없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진짜 뼈를 갈아 넣어서 했는데. 예. 네. 나라 돈 받아서 이렇게. 제가 일단 광주에 대해서 돈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에 대해서 뭐 역사성이나 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네네. 5조 2312억인가요 지금? 네. 정확히 이거 또 2912억이네요. 네. 5조 2912억. 2912억. 예. 그러니까 2028년까지 다 합치면 그럴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쓴 건 아니고 4조 얼마 썼겠죠. 그러니까 5년 더 연장되면서 5조 2912억 총 사업 25년짜리 사업. 아 이게 이런 돈이 네. 들어갈 만한 사업인가 참.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더 알아보기 전에 예, 예. 이 얘기라면 추정이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예. 저는 강력히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네. 일명 뿜빠이.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이거 구조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떤 게 5조를 투입해서 결과가 어떻게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면 네네. 산업으로서의 예, 문화 중심 이렇게 접근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문화 예술 종사자가 늘었냐 광주가? 아니면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저기 가서 사냐? 대한민국 조각가, 미술가, 뭐 그 음악가들이 광주를 와 광주의 베이스가를 두고 사냐?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문화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고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니까 네네. 이러니까 저게 전남도청 개발 사업인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길 가다가 물어봐도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거든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5조가 썼어 그러면? 5조? 제가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왜 그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만 하더라도 좌파 시민단체 했다가 뭐 어마어마한 이 사실 그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일감을 몰아주는 일감 거잖아요. 몰아주죠. 근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게 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만 탓할 게 없어요. 우리도 네네. 사업계획서 만든 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설득할 만한 사업기획서를 좀 들고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좌파는 공을 세우면 네네.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고 우파는 인사청탁을 한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예예. 오세훈 시장이 뭘 주려고 해서 사업계획이 없는데 줄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 나서 그 감사를요. 네네. 서울시 예산을 빼먹고 있었던 시민단체들을 박살을 내려면 네네. 감사를 하고 예. 내용을 들춰서 전선을 쳐줘야 되잖아요. 예.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파 예. 그거 해요? 제가 참.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우파는 한방러시만 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네. 상대의 진지를 부시고 가야 되는데 빌드업 과정이 좀 네. 필요한데 예. 아니 우리가 전쟁이 나서 평양을 점령하러 가서 김정은을 잡으러 간다고 해도 예. 방어선을 뚫고 가야 되지. 우리가 거기다가 방어선도 안 뚫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공수부대를 떨어뜨리면 그 공수부대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방어선을 뚫고 가고 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다 뜻을 동참을 해요. 예예. 다 뜻을 동참하는데 전술적으로 상대의 방어 진지를 부수지 않고 우린 다 공수부대만 해서 우리가 점령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하냐라고 오세훈 시장을 비난할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것만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느냐. 그럼 오세훈 시장한테 그런 걸 제안을 해서 다른 쟤네들이랑 경쟁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활용했느냐라고 우파 진영 자체도 반성을 해야 돼요. 내부의 성찰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이시겠네요. 예. 더 우파한테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면 우파는 단체 만들어 놓으면요. 그 대장이 정치하러 떠나요. 아, 또 그런 생태계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기 정치하고 자기 출세. 그래놓고서 자기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네. 이런 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뭐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 먹거리뿐만 아니라 네네. 첫 번째로 봐야 되게 시민들 보기에도 타당해야죠. 그렇죠. 시민들한테도 납득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예. 왜 우리는 더 납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시민들이 납득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좌파는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아, 난리치겠죠. 난리치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5조를 헤쳐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거의 같습니다. 없죠. 예. 일단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고 생각도 네. 없고 일단. 예. 우리가 주사파 척결을 하자고 하는데. 네네. 주사파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아무도 모르냐고. 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제가 이거 관련돼서 네.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우리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5.18 사업 광주 뭐 이거. 아시아 문화 전당 중심 사업,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광주를 그렇게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 놓고 5조를 쓰고 사업이 20년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업 반대가 아니에요. 예. 결산이에요. 하, 진짜. 앞으로 그렇게 광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또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데. 네. 이미 했고 돈을 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횡령했냐 뭐하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또 어려워져요. 네네.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니네 뭐 했냐. 아니 5조나 썼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했냐라고 해야 돼요. 그래놓고서 그 잘못 쓰고 뭐하는 거에서 진짜 하나하나 확실한 네네. 물증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봐도 딱 봐도 우리가 네. 석유 시추할 때도 예. 여기는 시추할 만한데 할 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요. 시추하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이거 서류 들춰보고 조사해 볼만 하지 않아요? 아유 뭐 했다가는 예예 예.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뭐 예산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된다고 하는 의심이 상당 그냥 보자마자 들거든요 사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민주화 유공법 특별법에서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광주 유공자 단체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겠네요. 네. 보나 마나.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유공자 단체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 유공자 급수가 높은 분들은 많지 않아요. 13등급, 14등급 되는 사람들이 75%예요. 예. 그럼 유공자 단체에서는 급수가 네. 높은 사람이 회장이 될까요? 급수가 낮은 사람이 회장이 될까요? 보통 아무래도, 우리는 예, 예. 상징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급수가 높은 사람이 될 것 네. 같잖아요. 네, 네. 아니요. 그 예전에도 한번 자료 찾다 보니까 회장 맡고 있는 사람이 실제 말하면 약간 법적으로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전혀 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앞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이 아니더만요. 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길가다가 그냥 맞았다. 그게 13, 14등급이에요. 예, 예. 상처 하나 조금씩 나시는 네. 뭐 그런. 예. 그리고 이제 대체로 유공자가 2010년, 15년 이렇게 되고.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살아왔던 나날들 어떻게 살았나 보면 깡패로 살고 깡패 전과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 돼서 광주 일대의 이권에 개입을 하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광주 유공자 단체 그들에게 수익 사업의 문을 열어주면 네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 지금도 이거 손댈 수 없는 성역인데 이거 광주 유공자 진짜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13급, 14급 되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그 본인들이 지인들한테 술 한 잔 마시면서 했던 말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자기 그냥 논밭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가서 자기 5.18 유공자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더라. 그게 이제 보면 공적조서가 네. 다 남잖아요. 예, 예. 근데 공적조서가 다 남는데 그 보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인후보증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만 있으면 네, 증인들만 예.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거기서 저도 그것도 좋아요. 예. 13, 14 등급인 분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별로 그 뭐도 없어요. 네네. 뭐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13, 14 등급인 그 자체로 뭐가 없는데 네. 사업을 열어주게 되면 이게 마치 예. 그 불량 채권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 채권을 네네. 신용등급 높이듯이 13, 14등급으로 단체를 만드니까 그 단체는 1, 2등급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사태 때 알잖아요. 예. 예. 불량 채권 모아가지고 예. 신용등급 올린 우량 채권 만들어서 팔고 막 이랬던 것처럼 13, 14등급 모아서 1, 2등급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공자라고 하는데 너 몇 급이야? 이거 안 묻잖아요. 그걸 물어보죠. 누가 알아요? 유공자인지 아닌지만 묻지.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도 14등급까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이 조사해본 사람이나 알지 거의 모를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냥 유공자면 네. 다 유공자인 줄 알고 광주 유공자로 가면 와 그때. 네네. 그러니까요. 딱 그 순간만을 네. 기억하지. 근데 수 몇천 명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냥 광주에서는 네. 유공자 타이틀 없이는 모두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13등급, 14등급한테 아무 특혜도 안 줬지 않냐 그런 반론이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니네가 지금 단체 만들어주는 거냐. 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전 지금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예. 이게 논란이 될 꼰덕지가 제가 뭐가 있어? 네네 그렇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쵸?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것뿐인데요. 돈. 예 국가 예산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긴데. 결과. 예예. 예. 예산 들어갔으면 결과 보고가 있어야죠. 결과를 네. 내놔봐라. 네네. 결과가 없는데 5년 연장은 또 왜 해주냐고.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요? 그렇죠. 5년 연장은 또 지금 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5년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그 안에 대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네. 아 마이크 혹시 켜져 네. 있으실까요? 마이크 지금 온 돼 있어요. 네,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항상 그런 거야. 그렇죠.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이 디테일을 좀 밝히면서 예. 상대를 쪼아야 돼요. 지금 너무 방만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우리를 건드릴 놈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구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예.
유열 대표님 오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렇죠. 악법 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지금 200분 좀 넘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이분들이 중에서 한번 설문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중심 아시아 문화 중심 사업 도시 사업을 아시는 분이 계셨냐? 그럼 혹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요거를 아 나는 이 광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20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알았다 1번 몰랐다 2번 요거 확인해서 한 번만 근데 아마 다 2번 누르실 것 같고, 네.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리고 예산이 네네. 예산이 5조가 넘었다라는 와, 엽기죠 진짜? 엽기.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투입 아 차라리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이 투입되고 난다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다 애들 키우듯이 네. 어느 순간 독립을 해야죠. 예, 그럼요. 예. 계속 국가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좌파들 사업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네네. 누적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하, 그리고 이 사업도 20년이 지났어 나라 돈 뭐 지자체 돈 해가지고 5조가 들어갔으면 그랬으면 그 자체로서 수익 사업이 되면서 알아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생각하면 참 노무현 정권 시절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핵심 세력들은 네.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5년이 더 연장됐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하면 또 이 단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그런 식으로 치겠고. 다 무마시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연장되고 아,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라 돈을 퍼줘서 예. 유지돼야 되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이라는 이윤을 자체는, 만드는 그쵸. 게 사업인데 어느 순간 독립을 해야죠. 예. 수익 모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 돈이 계속 20년 동안 들어가서 딱 끝나는 거였으면 20년 들어가서 끝났어야죠. 5년을 더 연장하는 예.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5년만 더 하면 뭐 달라져요? 생판 처음 들어봅니다. 빨리 네. 전수조사 합시다. 내 세금 돌려내라 지금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쓰이는 돈들이 사실 광주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럼요. 이게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태일. 네네네. 전태일의 그 흔적을 기억하겠다. 박물관 만들어놨단 예. 말이에요. 재봉 박물관. 네. 1년에 운영비가 9억인가 그래요. 박물관 운영하는데요. 네. 무슨 돈이 들어가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요. 그 세금으로 9억을 주는데 월급. 거기서 각종 용역비. 할 일이 뭐가 있죠? 가면 아무도 없어요.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어렵네요. 네. 길바닥에다 우리 이거 재봉틀 재봉하면 네네. 이렇게 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길바닥에다가 이 도시는 재봉했던 길이니까 그걸 쭉 그려놓습니다. 사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일인데 그게 참. 네. 옛날의 과거의 흔적을 그렇게 네네. 하겠다고 그리고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다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막습니다. 도시 재생한다고. 아 진짜. 재개발 막고 도시 재생한다면서 700억씩 씁니다. 그런 그림 그리고 그런 박물관 만들고. 야 진짜 이 세금이 이상한데 다 쓰이고 있었네요 이게요. 안심 귀가스킬 서비스도 장난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예예. 예, 그건 들어봤습니다. 아시죠. 예. 아. 그 노란색 그 쫓기고 나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네네. 그걸 그때 제가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숫자하고 네네. 나간 돈하고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려요. 예. 내려서 집에까지 에스코트를 받잖아요. 예. 에스코트 받는 비용이 평균 4만 원이 넘었어요. 물론 나라 세금이 나가죠. 예예. 맞아요? 참. 손대야 될 게 하나 한두 개도 아니고 또 실제 네.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전략적 역할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예. 만든 다음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돈을 명분으로 쓰냐고요.
이거 옳은 일 하는 거니까 나라 돈 막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막 쓴다는 거.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예, 이게 진짜. 이게 좌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럴 듯해요. 맞는 말 같아. 네네. 그런데 돈은 누가 내냐고? 다 나라 세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참. 그렇죠. 황당하죠. 또 요렇게 지금 좌파들이 국가 세금을 가져다가 쓰는 아까 전에도 여쭤봤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중에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코너가 네네. 저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오거든요. 레퍼토리가 떨어지려면 너무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방송으로만 다루고 끝낼 주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자유통일당과 이 광화문 세력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은 이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요. 오늘 헌법정신에 5.18 정신 넣겠다. 이거 국민의힘 그거만 하고 있던데 오늘도. 오늘도 그 발표하고 있고 그렇던데. 아니 왜 자꾸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는 행동들을 저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그러면 물어봐요. 네. 자 5.18 오케이 알았어. 5.18 길이자. 오늘 며칠이죠? 16일이죠. 5.16. 5.16이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네. 하, 진짜. 다부동 전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네. 관심이 없어요. 예. 백선엽 장군은 지금 드라마에서 막 쓰레기 인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네네. 대한 제대로 된 성명 경고 이런 거 전혀 없죠. 아, 맞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도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청소년 광주 순례 쟤네들이 하잖아요. 예, 예. 하거든요. 예산 받아다가 우리가 다부동 전적지 청소년 순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다가도 전화해서 그쪽에 나와가지고 같이 싸운 거니까 올바른 역사를 좀 알려주면서 이 사업화도 하고 참 좋은 그렇죠? 것들이 많은데 우리도 예. 그럼 저쪽하고 똑같은 모델로 사업부서 제출을 해서 네네. 받으면 쟤네들이 시비를 걸어? 너희가 이걸로 시비를 걸었단 말이지.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저쪽이 공론화를 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우리가 다부동 정적지 청소년 탐방 개 그거를 네네. 뭐 대구광역시랑 같이 해서 했다. 협찬을 받아서 했다. 네. 쟤들이 그거를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정도 조사가 돼 있다라는 걸 서로 팽팽한 균형 감각이 있는데 그거로 시비 못 걸어요. 아, 그러네요. 참. 그렇게 시비를 못 걸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청소년 교육도 하고 출판도 하고 기념 사업도 하고 예. 전선을 만들고 우리 활동가들도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저쪽하고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자유마을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국가돈 하나라도 들어가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저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동아리 활동 지원금도 나와요. 아 맞습니다. 참. 동아리 활동 지원금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돈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뽑아 먹나? 참 이거 우리가 그 참 이 리드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거 나라 돈 빼서 먹는 거 잘못된 거야라고 우리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각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 저기는 나라 돈 뺏어서 지들 그런 동아리 활동도 나라 돈 뺏어 먹고 하고 있고. 참. 아 제가 이거 자칫 이런 거 얘기 안 했군요. 마을 예. 사업, 마을 예. 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 사업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년 전부터 예.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을 만들어서 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 마을은 예.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돌잖아요. 돈이 돌고 맞습니다. 자리가 도는데 우리는 예. 그냥 의기투합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조직 대 조직 싸움에서도 저쪽이 더 우위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황당한 건 저것들이 나라 돈 뺏어서 그런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참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파 진영이 네네. 한번 각성을 해서 전술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각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예요. 어, 대표님 그 다음 주에는 그 마을 사업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자유마을 하시는 분들이 네. 듣고 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것들 한번 준비해 주시면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원에서 그 예산 자르려고 했었던 네네. 시의원 한 명이 좌파들한테 죽도록 까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아무도 엄호해 주지 않고 있죠. 아, 이게 그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그 시의원도 이제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철저하게 시의원 한 명만으로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세력이 붙어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의원은 자료 요청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받아서 우리가 네네. 뭐야 이거? 소리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검토하고 준비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형사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잡아내서 네네. 상대의 몇 가지를 잡으면서 가야죠. 이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돼. 예예. 야 저기 움직인다 하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만들어야죠.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기획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탁월한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으로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네네. 말고는 없어요. 네네. 이런 갈 때가. 맞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네. 향후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 우리 우파 진영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아주 큰 추진력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마사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두보를 만들면서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교두보를 만들고 있지 않고 공수부대를 떨어뜨리면 예. 공수부대 전멸한다. 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총선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패한 거거든요. 교두보를 네네. 만들지 못하고 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네. 광주 문제 같은 경우도 네. 하도 우리가 뭐라고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얘기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 저쪽이 에휴 쟤네들 그냥 맨날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시급할 거라고요. 이거를 약간 진짜 아픈 부위를 건드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도한데 그냥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예. 아니 20년 동안 5조를 저렇게 쏟아부었다고 네. 그거에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국민 정서를 건드릴 만한 이슈가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색깔로 보편성을 확보해 맞습니다. 나가는 게 외연화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년 앞으로 이거 5년 연장해서 돈 더 쓰라고 하는데 동의할 국민 별로 없다. 여론화가 된다면.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화를 해서 우리 편 말고 보통 대한민국의 상식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이슈화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보편적인 이슈들을 다루어서 공론화 시키는 걸 전략적으로 기획을 이제 그렇죠. 한 단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명 예. 5.18 세력이라고 하는 그 5.18 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아시아 문화전 예. 예. 이걸 우리가 5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여론화를 안 하고 이걸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5년 연장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쳐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오세훈 욕만 할게 아니죠. 우리는 뭘 했나? 예예.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유지일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보니까 다 뭐. 역시 정책 의장님이십니다. 응원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십니다. 기대합니다.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한테 네네. 예산과 인적 자원과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래야 이런 게 일이 되는 건데 우리 당에서 제가 여러분들 호소합니다. 네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예예. 우리 당이 맞습니다. 예. 이제 조직화가 될 수 있게 이제 또 선거가 또 이제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 전에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공론화 시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세다. 네네. 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예. 지금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우리 이렇게 멀리하거든. 멀리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이런 이슈를 보편적 예. 이슈, 사회 이슈를 만드는 예. 집단 이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 그러한 작업들을 또 대표님과 함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또 마을 사업 관련돼서도 다루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